산행 코스를 소개할게요. 영남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내연산. 보경사를 시작으로 제1상생폭포, 최고의 풍경을 선사하는 제6관음폭포와 가장 규모가 큰 제7연산폭포를 거쳐 선일대에 오르고 원점으로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동해바다로 뻗은 골짜기에 12개의 폭포를 품고 있는 내연산. 야,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하지? 그늘도 있고 막 이렇게 나무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이 나무 크기 봐봐. 와, 웅장하다, 웅장해. 되게 크네요. 이게 오래됐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야, 스웨덴 말로 네. 우리 출발이 뭐야? 로토스 고아. 로토스 고아? 오, 잘하시네요. 로토스 고아? 로토스 고아. 아, 알겠어. 자, 그럼 우리가 하나, 둘, 셋, 로토스 고아. 로토스 고아. 가자고. 자, 하나, 둘, 셋. 로토스 고아! 폭포 보러? 아, 가자고. 능선 종주 등 다양한 코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계곡 트레킹을 하기로 한 두 사람.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내연산. 내연산. 가는 이제 초입길이야. 여기 옆에 사찰 구경하면서 딱 봐봐. 와. 야, 여기 멋있네, 멋있네. 오, 야, 햇살 봐. 오, 쨍쨍한데요? 야. 내연산은 울창한 숲속 오솔길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어 한여름에도 뙤약볕 걱정 없이 걸을 수 있고 안내판이 잘 설치돼 있어 길 찾기에 별 어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생각보다 길이 되게 착하네요. 역시 잘 걸으셨어요. 숲길이 아닌 물길을 따라 오르는 산. 한겨울만 아니라면 언제든 깨끗한 물줄기를 따라 호젓한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와, 여기 계곡 바로 앞에 있네요. 와, 물고기 떼들이 노니는 걸 보니 청정 옥수네요. 여기 딱 앉아가지고. 와, 좋아요. 오, 시원하다. 와, 오, 시원하지? 오, 너무 좋아요. 야, 오, 시원해. 야, 오, 야, 물고기 들어온다. 물고기 들어와. 가만히 있어 봐봐. 오, 가만히 있어 봐. 거기 여기 닥터피쉬야 거의. 먹네요? 자연적인 닥터피쉬. 아, 제가 발을 좀 덜 씻었나 봐요. 먹을 거 많아 봐요. 아, 먹을 거 많네. 꿈 같은 휴식을 뒤로하고 계속해서 계곡 트레킹을 이어나가는 두 사람. 보경사에서 제1폭포까지는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기부터는 조금 이제 계단이 있어요. 계단 있네요. 계단 쭉 가면서 좀 경사가 그래도 있을 거야. 계곡을 따라 절경을 감상하며 25분 정도 걸었을까요? 여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첫 번째 폭포를 만나볼 수 있지. 아, 이제 나와요? 아, 땀 많이 흘렸네. 좀 더워졌더라고요. 첫 번째 폭포. 들리는 것 같아요, 들리는 것 같아요. 기리치 바로 상생 폭포입니다! 와! 생각보다 너무 멋진데요? 그지? 야! 이야. 산자락에 흐르는 물만 20리 길. 한 계곡이 품은 폭포만 12개인데요. 그중 물길 따라 걷다가 제일 먼저 만나는 폭포가 바로 두 갈래로 시원하게 쏟아지는 이 상생 폭포입니다. 여기 와, 여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근데 이렇게 폭포 보니까 약간 화장실 가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울창한 숲 깊은 곳에 숨겨진 또 다른 천혜의 비경을 찾아 나서는 길. 걸으니까 점점 더워지고 있네요. 제6폭포를 향해 가는 두 사람인데요. 제2폭포에서 5폭포는 폭포 계곡 위쪽 비탈의 등산로를 따라 걸을 땐 숲에 가려 안 보일 수 있으니 기억하세요.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제1상생폭포에서 15분쯤 걸었을까요? 이제 여기만 지나면은 우리 6폭포, 관음폭포가 나오는 거야. 내연산 계곡 트레킹의 하이라이트, 제6폭포가 코앞입니다. 자, 관음폭포입니다! 엄청 웅장하네. 내연산 최고의 풍경을 볼 수 있는 곳. 둥글게 파인 관음굴 사이로 하얗게 쏟아져 내리는 것이 관음폭포라는데요. 보고만 있어도 땀이 쫙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관음폭포 위 구름다리를 건너면 제7연산폭포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요아킴, 여기가 이제 7폭포 연산폭포입니다. 제일 크네요. 이야, 여기가 이제 가장 웅장한 폭포지. 아니, 물이 얼마나 센지 완전 전풍기처럼 이렇게 바람이 확 와요.
길이만 30여 미터. 내연산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여기 오니까 딱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어떤 거?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막 글씨가 있더라고요. 아. 그게 또 무슨 관련이 있나요? 요 글씨는 이제 사람들 이름인데. 아, 이름이요?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여기 왔다가.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유아킴 씨네요. 경제 정서는 물론 당대 네로라는 명사들도 이 절경에 감탄해 바위에 이름을 남긴 곳. 이제 오늘의 마지막 산행 코스만이 남았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돼 이제. 와, 계단 장난 아닌데요? 계단 올라갈 때 비법이 있어요. 와. 그게 뭐냐면은 여기 리듬을 타야 돼요. 아, 리듬. 리듬. 그래서 이렇게 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리듬을 생각하면 그 리듬을 타면 돼요. 빰 차까 빰 차까 빰 차까 빰 차까 빰 차까 빰 차까. 하나, 둘, 셋, 넷. 빰 차까 빰 차까 빰 차까 빰 빰. 연산 폭포에서 3, 40분 정도 걸었을까요? 드디어 선일대입니다. 선일대에서 바라보는 내연산입니다. 야. 보람이 있네요. 포항 12경 중 하나인 내연산은 주봉인 930m 향로봉까지 오르지 않고 계곡 트레킹으로 연산폭포, 선일대까지만 올라도 어느 정상 못지않은 탁 트인 풍광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